네, 중고가에서도 가성비가 유지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네, 퍼지비티비의 고품격 아끼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목젖 있네요. 예, 목젖 있어요. 목젖 있어요. 요즘부터 이제 목젖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볼륨을 안 키고 아 가격이 이제 세 배 정도 되는 두 배. 두 배죠, 두 배. 네. 볼륨을 안 올리고 그냥 땡땡땡땡 쳐봤는데도 좋은 소리가 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확실히 이제 아이바네즈를 아시는 분들은 아이바네즈의 그 라인업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저희가 맨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아이바네즈를 딱 봤을 때 전면부를 보시면은 네. 뭐 이게 비싼 기타인지 아닌지를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꼭 후면부를 돌려보시면은 네 개. 네, 네 개 갈색 사인펜 두 줄이 가 있고 목젖이 튀어나와 있다. 이러면 일단 저가 기타는 아니다. 아닙니다. 이렇게 확신을 하셔도 됩니다. 네. 이것도 되게 이쁘네요. 그 뭐야. 옆에 없어요. 바인딩이 네. 되게 멋있어요. 와. 네. 무바인딩 바인딩. 네. 네. 예쁜 바인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가 막히겠네, 이거. 네. 이게 721RW 모델인데요. 107만 4천 원의 가격에 할인이 적용돼서 85만 9천 원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비해서 45만 9천 원에 비해서 약 할인가가 두 배보다 조금 안 되는 정도. 그렇죠. 네. 그렇게 스펙이 좀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스펙 살펴볼게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아, 그거 여는 거? 네. 그러니까 아이바네즈가 어떤 그런 기술적인 편의성이 있어서는 가장 뭔가 열려있는 브랜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브릿지 뭐, 그 뒤쪽에 그 네, 세팅하는 그런 모든 기술들이 사실 아이바네즈에서 튀어나왔었죠. 네, 이것도 근데 뭐 다행히 저기가 브릿지가 타이트핸드 R 브릿지여서 역시나 뒤쪽에 무슨 뭐 플레이트 뭐 복잡한 거 없고요. 그냥 깔끔하게 정리, 정돈이 되어 있습니다. 자, 로즈우드 탑의 아메리칸 베이스우드 바디고요. 위자드 5피스 메이플 월런맥. 네, 비싼 아이바네즈 모델의 대표 스펙이죠. 바운드 로즈우드 프렛보드 그리고 43mm 너트 너비에 400mm 지팡공을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점퍼 프렛 25.5인치 648mm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고요. 픽업은 CAP-VM 험버커입니다. 아, 두 개 쌍으로 네. 타이트핸드 알브릿지. 이것도 똑같겠죠, 아까 그거랑? 네, 한번 혹시나 또 다른 세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넥부터 네, 한번 있습니다. 살펴볼게요. 자, 우리 항공기 승무원처럼 교영 씨가 손으로 수화를 할 수 겁니다. 미치겠네요. 자, 넥 쪽에서부터 볼게요. 넥 쪽에서는 똑같이 넥 험버커고요. 네. 그 다음 위치 가시면은 넥 험버커의 패럴렐입니다. 네. 네. 가운데서 놓으시면은 네 험버커 네 네 개가 다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 가시면은 가운데 두 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가시면 브릿지 험버커 두 개 나오고요. 아, 네. 뭐 이렇게 부는 것도 한데? 네, 이렇게 땡기면은 부풀어 오르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이제 그게 세게 땡겼더니 빠졌어요. 네, 강제 푸시풀 가능하고요. 네. 그냥 노브를 빼실 수 있어요. 네, 네 신체 검사 해보겠습니다. 노브를 빼실 수 있어? 이것도 98일까요? 우와, 겁나 가벼워. 98이요? 예. 이건 또 이렇게 가벼워. 아까 거랑 거의 뭐 필적하는 무게인 것 같은데 이거 안 들어보고 써야지. 아까 몇 킬로였죠? 2.84? 8.8인가 8.3? 2.83 83 42 돌려주세요. 74 74 네, 오랜만에 맞춰주셨네요. 네, 잘하는 걸 하세요. 네. 좋아하는 것보다는 잘하는 거. 이것도 안 들어보고 보기만 하면 무거워 보여. 맞아요. 그래서 안 들어보고 썼어. 무게 몇 대 몇? 93. 오, 85. 81, 85, 93. 이게 무슨 픽업 이름 같네요? 네. 그 EMG 81, 85, 93. 네. 93이야, 93. 와! 감사합니다. 시끄럼. 네, 10g. 아, 근데 교영 씨 찾아왔어요. 네, 2.84. 야, 오늘 10g 세 번 나왔어요. 세 번 나왔어요. 아, 뭐 퍼펙트, 이런 날이 또 다 있죠? 10g, 10g 세 번, 퍼펙트, 퍼펙트 쌍퍼펙트, 쌍퍼펙트 한 번. 네. 대박이네요 오늘. 네. 아! 오, 놀래라. 맨 끝에, 맨 끝에, 맨 끝에. 됐습니다. 아니, 출력 너무 큰 거 아니에요? 자, 한 번 더.
근데 진짜 톤 내 가변성이 엄청 높네요. 레인지가 엄청 좋다 이런 거. 오, 좋다. 요새는 참 이 해프톤이 너무 좋아요. 아바네즈 마 오렌지 게임. 마샬 게임. 멋있네요. 소리가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게 지난 시간 거와 비교해서 확실히 내실이 사운드의 내실이 확 생기고 그 부족했던 어떤 밑단들이 꽉 채워지고 출력이 완전 쏟아져 나오는 굉장히 뭐랄까 아낌없이 주는 그런 사운드의 기타네요. 출력 100만원이면 이거 엄청 좋은데요? 좋은데? 네. 이거는 가성비가 굉장히 오히려 지난 시간보다 더 좋은 느낌이에요. 와 이거 뭔? 야 사운드의 이 기본기 자체가 굉장히 좋네요. 쳐봐야지. 쳐보십시오. 진짜 기본기가 좋은 사운드예요, 너무. 선생님 프리보드 피크로 치시고. 좋아하세요, 프리보드 피크? 교육씨 피크 뭐 쓰세요? 뭐 좋아하세요? 아, 그냥 던업 쓰시네. 88. 아, 88 쓰세요? 네. 생각보다 얇은 거 쓰시네. 그 막 주주주주주중 이런 거 나오면은 1.14 그 울텍스 1.14 저는 그냥 1.0 쓰면 된다. 원래 1.0은 썼는데 좋다 이거. 우리 베스틴 형 미국 가 있는 동안 1.0 사다 달라 그랬는데 이거 세 봉지 사다 주고. 아, 그 적응을 해 버렸구나. 예, 예. 그게 이거 확실히 이거 주구주구주구 이런 거 잘 안 나와. 주구주구는 잘 안 나와. 아무래도 자, 이거 이 기타로 어떤 곡 연주하실까? 이제 안듣구나. 오랜만에 신곡 갖고 왔습니다. 신곡입니다. 저희 곡 중에 로큰롤 매거진이라고. 로큰롤 매거진. 네, 제목 좋아요. 11월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네, 듣고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로큰롤 매거진. 네. 자, 선생님 게인 한번 쳐보시죠.
소리가 아. 아래 위로 확 열려 있는 느낌이 들어서 좋네요. 어, 소리 좋아요. 기타 이렇게 치죠. 신기합니다. 신기해요, 막 그 다 다르게 치니까. 아, 이게 막 되게 막 김치 안 드시는 분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김치 안 드시는 분 같대. 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락앤롤 매거진 표지 모델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바네즈가 달라졌어요. 어, 그렇죠. 네. 아,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네. 어, 요새 가성비 잘 계신지 확인하러 왔는데 어, 저는 가성비 선생님 요즘 운동하시나 봅니다. 어, 그럴게요. 네. 오? 잭슨을 치면서 저번에 잭슨 하면서 아 요즘 너무 아이바네즈의 귀가 익었다고 어, 그랬는데 막 그랬는데 갑자기 나, 아이바네즈가 좋아진 거네요. 나 아니거든 말해서 약간 반론을 딱 제기해주네요. 저 너무 좋아지. 그냥 팩토리 세팅이거든요. 세팅만 기가 막히게 하면 뭐 두 배 이상 좋아지거든요. 네, 소냉치 몇 대면? 짜잔. 네, 998.5. 야, 지난 시간에 비해서 점수가 확연히 올라간 느낌을 네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나왔습니다. 줄 때는 화끈하게 주죠, 원래. 네, 아 좋네요. 아, 진짜 좋네요. 71RW. 뭐, 되게 엔틱 가구 같고 어, 네. 이게 잘 계신 정도가 아니었어요 지금 집에 네. 딱 냅둬도 인테리어 효과가 좀 뛰어나죠. 그러니까 보드카 이런 거 옆에 네, 네. 위스키 이런 거 아이바네즈는 뭔가 약간 약간 이런 이상한 야 아이바네즈 약간 좀 부족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또 막상 쳐보면은 아 남아돌아요 남아돌아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오늘도 오랜만에 아이바네즈를 만났는데 정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래 역시 아이바네즈 이 정도 해주는 브랜드였지 이런 확신을 다시 가지고 돌아가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이바네즈 가성비 안녕히 잘 계신지 시리즈는 잘 계신 걸로 판명이 났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또 모아서 또 교영씨 모시고 같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타임스.